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택트 라이브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박수 소리 질러. 뒤에 우리 오름을 무대 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억새를 또 우리 관객 삼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다양한 곡들과 또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요, 우리 유재하 선배님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승균씨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많은 연습
수업을 하고 지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니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수업들도 많이 있고 이게 계속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주변에서 주위에서 레슨 많이 해달라고 하고 강의도 특별 강의도 많이 요청도 오고 이런 연락들이 되게 많이 와서 한 주간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은 우리 이 친구 또 근황을 묻지 않으면 되게 섭섭하죠. 저희 뽕그랑 밴드의 미모로 미남 이거 죄송합니다. 잘생김을 맡고 있는요 우리 임진혁 씨 잘 지냈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아니 안 본 사이 얼굴이 더 잘생겨진 것 같아. 뭐 요즘 시술이라도 받는 거야? 예. 네, 요새 겨울이 되면 이렇게 좀 밖에를 많이 안 나가니까 얼굴이 좀 덜 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미모가 좀 이제 가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된 게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불꽃 기타 민수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잘 지냈냐고요? 네, 잘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어느 날과 다름없이 기타를 열심히 치고 연말을 하고 연구를 하며 돌을 닦으며.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그대로 살려주세요, 감독님. 이거 그대로 해주세요. 예. 네, 두 번째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승준 씨와 함께 오름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오름에 관련된 앨범을 냈었어요. Like라는 곡인데 우리 오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아성찰, 자기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Like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에 시간이 끝나가는 무렵 삭막했던 거리를 가리는 너의 그림자 그렇게 바라보 빛나던 모습은 여전히 현실을 벗어난 꿈 같은 풍경이구나
더 사랑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라이크라는 곡을 이렇게 발매를 했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걸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시대. 어떤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널 닮을 수 있을까? 저희는 많은 수많은 욕심과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항상. 예. 저도 공감을 하죠. 네. 우리 승규 씨는 네. 이제 점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멘트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우리 승준 씨를 내보내고 네, 우리 또 뽕그랑 밴드가 키우고 있는 라이징 스타가 있죠. 예, 우리 양원준 친구를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준 씨 나와 주세요. 예. 친구라니까 굉장히 고등학생 같다. 우리 원준 씨가 세팅하는 동안 우리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미녀 은경 씨.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반주만 하고 네. 다 방송을 네. 방송을 날로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날로 먹고 싶어요. 아, 멘트를 좀 멋있게 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감기 조심하세요. 세 번째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세 번째 곡은 우리 뽕그랑 밴드 우리 온택트 라이브를 통해서 데뷔를 한 우리 양원준 씨의 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준 씨,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첫 방송 이후에 좀 주위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땠어요? 일단 친구들이 이렇게 살쪘냐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운동 열심히 했어요? 아, 네. 뺀 게 이 정도예요? 네, 아직 네. 잘 안 빠지죠. 아, 잘 안 빠지죠. 네. 예, 그게 바로 다 게으름의 상징이거든요. 네, 열심히 하셔, 음악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대중 앞에서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길 저희가 서포터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들려드릴 곡은 무슨 곡인가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좀 산뜻한 노래인데요. 제임스 브라즈의 I'm Yours를 준비했습니다. 양원준 씨가 부르는 제임스 브라즈의 I'm Yours 들려드릴게요.
rotate no more, no more. It can't not be. I'm yours.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t shows this is our fate. I'm yours. 감사합니다. 네, 양원준 씨가 불렀던 부른 제이슨 무라즈의 나는 네 것이요를 들었습니다. I'm yours죠. 예, 우리 원준 씨 두 번째 출연했는데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 항상 긴장되고 네. 엄청 설레는데요.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기분 때문에 긴장도 풀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원준 씨 목소리가 되게 진짜 상콤달콤해. 근데 왜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여러분들께 상콤달콤한 사랑의 에너지를 선사했던 우리 양원준 씨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저희 세 번째 시간 스페셜한 게스트 드디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진짜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분을 저희 함께 무대에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바로 고막 남친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고막을 찢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보컬, 가성, 예, 뭐 고음 뭐 다 갖고 있습니다. 홍어 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어 밴드입니다. 와, 형, 예, 완전 팬이에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홍어 밴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홍어 밴드는 홍태훈 어형조로 예 되어 있는 예. 밴드입니다. 원래 어쿠스틱 듀오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예, 밴드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어 밴드, 홍어 밴드가 무슨 뜻이죠? 그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물고기 그 홍어 그게 맞나요? 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이름이 홍태훈이고 네. 제가 어형조예요. 아~ 그래서 홍어라고 성을 했거든요. 따가지고. 예, 성을 따서. 아, 그럼 오늘 밴드 이름은 홍어 삼아 밴드. 이거 오늘 빨간색 옷 입으셨네. 돈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예. 돼지고기 누구? 돼지. 죄송합니다. 우리 보컬 오영조 형님과 오영조 씨와 우리 준앤드 승준 씨가 함께 부를 같이 걸을까 들려드릴게요.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제 지금 끼고 있는 인이요. 저 고장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유스타 케어관이 굉장히 황홀했습니다. 아, 승준 씨랑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기타 치면서 진짜로 정말 이게 손이 얼었는데도 아, 이거 저 잘해야겠다.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 어때? 같이 해 보니까? 나중에 같이 작업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관대한 사람인 거 아시죠? 예, 우리 홍어 밴드가 실은 최근에 따끈따끈한 새로운 앨범이 나왔습니다.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제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11월 11일 날 저희 EP 앨범 For Me가 나왔는데요. 일단 다섯 트랙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원래 홍어밴드가 2인조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네네. 오늘 좀 되게 다양하신 분들과 저희 뽕그랑 밴드와 이제 협업을 하는데요. 우리 멤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멤버 소개할게요. 일단 홍어의 홍태훈이고요. 안녕하십니까, 홍어의 홍입니다. 네, 홍어. 오늘 이번에 이거 온택트 라이브 이렇게 저희가 지금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소감이? 평소에 공연 같으면은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틀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중이 없다 보니까 더 용기를 갖고 이렇게 덜 틀리고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태훈이 형 옆에 보면은 저희 또 우리 멋진 베이시스트와 일렉 기타 기타리스트 선배님들이 계신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어 밴드의 베이스를 맡고 있는 박용식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옆에 보면 일렉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우리 선배님도 계시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우리가 합주했던 곡을 이제 들려드릴 건데 우리 어영조 형님 선배님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번 EP 앨범에 수록된 처차라는 곡인데요. 요새 여행을 많이 못 떠나잖아요. 이 곡은 그런 사람들이 좀 듣고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라도 좀 받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처차라는 곡입니다. 계획 하나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속에 나를 맡겨봐. 행복하고 싶었던 그날의 나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 되돌아가는 티켓은 없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떠나자. 상쾌한 새벽 공기와 여러분, 우리 홍어 밴드의 첫차 우리 뽕그랑 밴드와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여행을 다녀오신 느낌이 드십니까? 아, 듣는 내내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네요. 막간 인터뷰를 해볼 건데 우리 홍어 밴드의 우리 어영조 형님께서 아무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 온택트 라이브에 관련돼서도 괜찮고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방 안에서 이런 자연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 더 많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무대 만들길 전 기원해 봅니다. 예. 어느덧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진짜 몇 주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공연을 하면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홍어 밴드의 어영조 선배님, 네. 우리 그 마지막 곡이요? 마지막 곡 우리 소개 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번 저희 EP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Form이라는 곡입니다. 요새 날씨랑도 좀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뜻은 Form이 하면 또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곡이라는 뜻인데요.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곡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제 어떤 생계라든지 삶을 위해서 본인들의 꿈을 잠시 접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꿈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그 끈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분명 자기 삶에서 꼭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번 홍어밴드의 뽐이라는 곡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접어놨던 꿈이 있으시다면 조심스럽게 꺼내셔서 나래를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홍어밴드의 뽐이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택트 라이브의 뽕그랑 밴드 홍어 밴드였습니다.
내게 아직 뭔지 모르겠어. 열심히 달려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철길을 걷는 느낌. 누가 나에게 말 좀 해줘. 걸어온 나의 삶.